신기수 전문가, 오늘 강한 코멘트로 내놓은 이야기는요, 미 증시와 키 맞추기 반등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뭐 시장이 상당히 좀 흥분하는 듯한 뭔가 이제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는데도 우리 시장 오늘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키 맞추기성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요 근래 많이 올라왔는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반등으로 보고 있고, 또 뭐 그 내일부터는 또다시 이제 커플링되는 그런 구간을 또 진입할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지금 시장의 관심은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먼저 이건데, 어제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50.6%로 전날에 40%대였어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다 함구령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을 하면서 50%대에서,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확인을 해보자 이제 이런 거 같고요.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을 내놨네요. 그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11월 달에 0.75 할 거는 뭐 거의 분명하고, 12월 달에 0.5, 2월 달 0.25, 3월 달 0.25 이렇게 내놨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정도의 의견이에요. 제가 12월 달에 왜 자꾸 빅스텝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이 9월 달 점도표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 그 목표치를 4.6 정도 잡았는데, 뭐 그게 나중에 향후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 올해 연말에 4.75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0.75하고 0.5 하게 되면 4.5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제일 이제 곧 높게 잡은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0.5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폭의 피크가 11월 달에 나온다면은 시장은 이제 바닥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바닥이 벌써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좀 올라왔고요. 근데 요거 그 어제 이제 그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조금은 좀 부정적인 어떤 데이터가 될 만한 것은 뭐냐면은 그 BOA에서 낸 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준 최종 금리 인상할 때 평균 실업률이 5.7%였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인플레이션 있으면은 금리 인상을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인상할 때쯤 보면은 결국엔 실업률 가지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 그때 실업률이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5.7은 되더라. 근데 지금 10월 달, 9월 달에 3.5 나왔고요. 미국이. 그리고 10월 달 전망 블룸버그치가 3.7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연준이 내년에도 계속해가지고 금리 올릴 거고 5%대 넘게 갈 거다 뭐 이제 이런 기조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이것과 반대로 이제 금리 뭐 인상 완화에 대한 어떤 이제 것들을 좀 지지해 주는 데이터는 이제 얼라인 어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미국에 이제 몇백만 개의 이제 소매 업체들을 회원사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식당 월세 못 내는 비율이 9월 달에 36%에서 10월 달에 49%까지 늘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쪽 관계자는 보통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어떤 이제 우려감들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주식시장에는 이제 상반된 거죠. 경기 침체 관련된 얘기는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는 좋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 탄탄하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 나쁜 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두 가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연준 입장에서 가령 파월 입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느냐 했을 때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까? 12월 달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기자가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파월 입장에서 12월 달 지금까지 갈 때 11월 달 CPI도 있고요. CPI가 두 번이나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고,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파월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 전망치에 대해서 힌트를 주기를 바라지만, 어쩌면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인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쩌면은 지금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선반영됐다고 보고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린 부분을 지금은 좀 대비를 좀 하는 게 좋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좀 선방을 해주면서 뭐 미중 시대의 강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 맞추기 형태의 반등을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준의 이번에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빨리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도 제 생각에는 4,050, 4,080 정도 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매물 맞고 또 조정 또 들어올 겁니다. 기술적으로. 지금은 심리가 강한 장이 아니고 강세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강한 저항대를 맞으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오늘 같은 날 따라잡기 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더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일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루 이틀 보면서 주식 하시는 거 아니니까요. 전체 흐름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방어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관심 섹터는 계속 똑같습니다. 2차전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방산, 신재생 뭐 이런 쪽이고요. 눌림 구간이 오게 된다면은 진입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